안녕하세요. 설찬영어입니다. 천일 동안 영어 공부해보기. 오늘은 68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즌 3예요. 찬이의 일기. 오늘은 청개구리 영단어 3300교재의 131쪽, 132쪽, 133쪽 단어를 암기하였고 암기한 영단어를 이용하여 영장 연습을 했으며 독양영문법으로 말하기 훈련을 하였다. 선생님이 한글을 눈으로 스캔하는 순간 바로 영어로 바꿔서 입에서 톡톡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말씀하셨다. 오늘의 일기 끝. 자, 단어 체크하고 영장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envelope, E-N-V-E, E-N-V-E-L-O-P-E, envelope, envelope, 봉투. 외부에, 외면에, 바깥쪽으로, 바깥쪽, 이렇게 다양한 예, 품사로 쓰이는 예, 단어, 그렇습니다. outside, U-T-S-I-D-E, outside. 자, 그 다음에, 자, 1번 볼게요. 그는 나의 문 밖에 봉투를 하나 두고 갔다. 이렇게 우리말을 보면은 동사 부분을 찾아서 얼른 시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영장할 때. 자, 두고 갔다. 시제가 과거예요. 예, 주어가 그는이죠. 그는. 그가 두고 간 게 봉투 하나요. 봉투 하나. 그죠? 어디에 두고 갔느냐? 나의 문 밖에다 두고 갔다. 이렇게 순서를 정하면 되겠네요. 자, 그가 두고 갔어요. leave라는 단어가 있죠. 두고 가다. 두고 오다. 두고 가다. 떠나다. 남기고 가다. 이런 뜻이죠. 과거 시제니까 left를 써야 되겠다. he left. 봉투 하나예요. 봉투 하나. an envelope, E-N-V-E-L-O-P-E. 자, 모음으로 발음이 시작되는 단어 앞에서는 on을 써야죠. 그래서 he left an envelope. 자, 나의 문 밖에, 그렇죠? 그것만 남았죠. outside my door, outside my door, outside my door. he left an envelope outside my door. 이렇게 하면 되겠다. candy, 사탕. 그렇죠. 말 그대로 캔디죠. 캔디. C-A-N-D-Y. 캔디. 사탕. 캔디 하나 그러면요. 예, 캔디는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a piece, P-I-E-C. 셀 수 있는 단위를 이용해가지고 a piece of candy. 이렇게 쓰죠. 그렇지만 이게 예, 그냥 보통 명사화 해가지고 a candy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2번에 가볼게요. 마지막 캔디는 누가 원하니? 누가 원하니? 자, 동사가 원하다라는 거죠. 원하다. 시제가 현재 시제고요. 자, 주어가 누가 할까요? 마지막 캔디일까요? 이건 우리말을 맞게 쓰는 거라서 예, 목적어에 보통 기본적으로는 을들이 붙지만 예, 우리말로 할 때 꼭 을을 안 붙이기도 하죠. 그 마지막 캔디는 누가 원하냐? 누가 마지막 캔디를 원하냐? 그런 건데 예, 표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마지막 캔디는 누가 원하니? 이렇게. 그렇죠? 그래도 목적이 뭔지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주어는 누가요? 누가? 누가 원하느냐? 이게 누가라는 것은 의문사죠. 의문사가 그 문장의 주어이고 의문일 때 동사는요. 그 동사를 그대로 씁니다. 동사를 그대로 쓴다. 시 현재니까 자 의문사가 맨 앞에 나오죠. Who want? 그렇죠? Who want? W-A-N-T W-A-N-T Who want? 마지막 캔디 마지막 캔디 어떻게 할까요? The last piece of candy. The last piece I-E-C-E. The last piece of candy. Who wants the last piece of cand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Who wants the last piece of candy? 죽은,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죽은. Dead. D-E-A-D. Dead. 죽은. 자, 그 식물은 죽은 것 같아. 시제가 현재 시제죠. 죽은 것 같다. 죽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현재 시제. I think 그 식물 the plant is dea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I think T
THINK. I think the plant, PLANT, is dead. DEAD. 죽어 있는 상태예요. 현재 시제. 예. 그 식물이 죽었다고 생각해. 죽은 것 같아.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환상적인, 공상적인이란 단어. 그렇습니다. Fantastic. F-A-N-S-T. Fantastic. T-A-S-T-I-C. 그렇죠? Fantastic. Fantastic. F-A-N-T-A-S-T-I-C. Fantastic. 휴일. 축제일. 휴가. 그렇습니다. Holiday. H-O-L-I-D-A-Y. Holiday. 자, 4번. 우리는 제주도에서 환상적인 휴일을 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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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시제죠. 우리가 주고, 자, 우리가 보냈다. We spent. 그죠? We spent. 환상적인 휴일. We spent a fantastic holiday in 제주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We spent a fantastic, F-A-N-T-A-S-T-I. We spent a fantastic holiday in 제주.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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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됩니다. We spent a fantastic holiday in 제주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가까운, 친밀한. 예, 그렇습니다. 예.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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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친한, 친밀한,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면, 고등학교 때 우리는 친한 친구였어, 예, 였어, 시의 과거예요. We were close friends.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죠. 예, when we were at high school.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we were close friends. We were close, close, close friends. F-R-I-E-N-D. When we were at high school.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we were close friends when we were at high school. 켜다, 틀다. 그렇습니다. turn on, turn on, T-U-R-N, turn on. 틀다, 켜다. 어두운,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dark, D-A-R-K, dark, 어두운. 불 켜라. 여긴 어둡다. 여긴 어두워. 불 켜라. Turn on the light. Turn on the light. T-U-R-N. Turn on the light. T-U-R-N. 뭐 이거 왜 자꾸 바뀌지? T-U-R-N. Turn. 이거 T-U-R-N. Turn. J-R. T-U-R-N. Turn on the light. Turn on the light. 자, 여긴 어두워. It's dark. It's dark here. It's dark in here. 예. It's dark. D-A-R-K. It's dark in here. 예. It's dark in here. Turn on the light. It's dark in here. 실내의. 그러면, 그렇습니다. Indoor. I-N-D-O-O-R. Indoor. 실내의. 수영장은 우리가 swimming pool이라고 그러죠. Swimming pool. S-W-I-M-M-I-N-G. Swimming pool. 이걸 수영장이라고 합니다. 자, 뭐뭐에게 뭐뭐하도록 허락하다. Allow란 단어가 있죠. Allow. A-L-L-O-W. 뒤에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연결해가지고 목적어에게 뭐뭐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뜻이 되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자, 1년 내내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All year round. All year round. 1년 내내. All year round. 1년 내내. 깊이, 깊음. 그러면, 그렇습니다. depth. D-E-P-T-H. depth. 깊이, depth. 깊이. 한겨울에라는 표현. 한겨울에. 그렇습니다. In the depth of winter. In the depth of winter. In the depth of winter. In the depths of winter. In the depths of winter. Depth. 여기 이제 S를 붙여서 쓰기도 하고, 그냥 쓰기도 하고 그래요. In the depths of winter. 7번. 실내 수영장이 있어서,
당신은 1년 내내 심지어 한겨울에도 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미래시에. 자, 이거가 지금 실내 수영장이 있어서 당신은 1년 내내 심지어 한겨울에도 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실내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해서 절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의 특징이 물주구문이란 게 있어요. 사물이 주어일 때 예, 사물을 주어로 내세워서 딱 글을 쓰는 그런 형식이 많아요. 예, 영어는 예, 그게 어쩌면 매력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말은 이제 사람을 주어로 대부분 글을 쓰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옮길 때나 한국말을 영어로 옮길 때 예,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요도리 있게 우리말답게 글을 쓰는 게 예, 좋죠. 이거는 이제 우리말답게 글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 갈 때는 이제 물주구문으로 써보자고요. 실내 수영장이 있어서 이렇게 부사적으로 풀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실내 수영장이 있어서 이렇게 예, 물주구문 가면 실내 수영장을 주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실내 수영장은 아까 indoor swimming pool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on 예? in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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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mming swimming pool 이걸 주어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실내 수영장으로 인해서 당신이 그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꿔 말해보면 이 실내 수영장이 너에게 수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잖아. 예, 그래서 allow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면 돼요. 자, 시제가 미래로 하니까 will allow, L-O-W 당신을 허락해주죠. 뭐 하도록, 부정사 이렇게 수영을 하도록 allow you to 투정사가 해야 되니까 swim 그죠? S-W-I-M 자, an indoor swimming pool will allow you to swim 그랬어요. 그럼 이제 1년 내내가 들어가면 되겠죠. 1년 내내 1년 내내 심지어 한겨울에도 이렇게 덩어리 표현 두 개가 있어요. 자, 1년 내내 뭐 먼저 써보면 1년 내내는 아까도 했죠? all year round all year round 사실 여름 문장이 끝난 거잖아. 자, 실내 수영장으로 인해서 당신은 1년 내내 수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심지어 한겨울에 이거는 덧붙인 말일 뿐이에요. 예, 문장 성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뒤에다가 덧붙여주면 돼요. 심지어 한겨울에조차도 그러면 되잖아. even 아까 한겨울은 표현했었죠. in the depths of winter. even in the depths D-P-T-H in the depths of winter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An indoor swimming pool will allow you to swim all year round, even in the depths of winter.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선호하다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prefer, P-R-E-F-E-R. prefer. 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 밖의 야외의. 집 밖의 야외의. 그러면, outdoor 그런 거겠죠? outdoor. outdoor, indoor 반대, outdoor 활동은 그렇습니다. activity, A-C-T-I-V-I-T-Y, activity. 자, 나는 야외 활동을 선호한다. 시제가 현재 시제 선호한다. I prefer outdoor activiti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prefer P-R-E-F-E-R outdoor. outdoor activities, A-C-T-I-V-I-T-I-E-S 이렇게 복수로 예. 야외활동, 한두 가지가 아닐 테니까 outdoor activities I prefer outdoor activities 나이, 연령, 시대라는 단어 그렇죠, age 이게 나이지만 시대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age 자, 그 다음에 9번 가볼게요. 그는 어린 나이에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자, 그는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제가 과거라는 걸 파악하고요. 피아노를 연주하다 그러면 play the piano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러면 at an early age. at an early age 이렇게 쓰죠. 예. 자, 그는 시작했다. started, S-T-A-R-T-E-D, started to play. play the piano, P-I-A-N-O, 본다겠죠? P-I-A-N-O.
이른 나이에, 예? 어린 나이에, at an early age, at an, 이건 8에밖에 표현, early, E-A-R-L-I, H-E, 어린 나이에, 이렇게 표현으로, at an early age, he started to play the piano at an early age,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배달하다,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deliver, D-E-L-I-V-E-R, deliver, 배달하다, deliver, 배달하다. 바구니, 그렇습니다. basket이죠, basket. B-A-S-K-E-T, basket. 바구니. 그의 여러 가지란 표현. 그렇습니다. 쭉 나열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다 갖다 붙이는 건데, 그의 여러 가지, and more, and more. 이렇게, and more. 그의 여러 가지. 자, 10번에, 우리는 과일 바구니, 선물, 꽃, 그의 여러 가지를 배달합니다. 배달합니다. 현재 시제죠. 자, 우리는 배달해요. We deliver fruit basket, gifts, flowers, and more. 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우리는 배달한다. 우리는 배달한다. deliver, D-L-I-V-E-R. 자, 과일 바구니, fruit basket, F-R-U-I-T, F-R-U-I-T. fruit basket, B-S-K-E-T, basket, 다음에 선물, gift, 꽃, flowers, F-O-W-E-R, 그 여기까지, and more, 이렇게 하면 되겠다. We deliver fruit basket, gifts, flowers, and more,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공격하다, 공격, 명사로는 예, 공격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 그렇습니다. attack, A-T-T-A-C-K, attack. attack, 공격하다, 공격. knife, 말 그대로 knife가 있죠. 칼, 식칼, knife. K-N-I-F-E, knife. knife. 그 남자는 knife로 그를 공격했다. 시제가 공격했다 하니까, 과거니까, 과거 시제 맞죠? 자, he attacked him. knife로, with a knife. he, A-T-T-A-C-K. attacked him. 이 힘과, 이 힘이 다른 힘이죠. 야, 그 남자로 바꾸자. 예. The man. 이렇게 하면 되죠. The man attacked him. The man 하고, him 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제 똑같은 사람이라면 여기다가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겠지. himself라고. 어쨌든 이렇게 힘을 썼다. 주어의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 미칠 때는 제기대명사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him. The man attacked him. knife로, with a knife, W-I-T-H, with a knife, K-N-I-F, with a knife. The man attacked him with a knife. 자, 안녕, bye, bye bye, 안녕, bye, 그죠?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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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안녕, 네. 자, 12번, 안녕, 다음 주에 봐요. See you next week. 그죠? 안녕, bye, bye, bye. See you next week. See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봐요. 예, see you next week. Bye. 생각나게 하다. 그렇죠. R로 시작하는 거. Remind. 예, R-E-M-I-N-D. Remind. Remind A of B. 이렇게 하면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이죠.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자, 15번에, 13번에 한번 가볼게요. 자,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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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그죠? I'm sorry. I'm sorry. 당신의 이름을 잊었어요. I forgot. I forgot your name. 현재하고 연관이 있고, 과거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I've. 현재와 여러분 되겠죠? I have forgot. I've forgot. F-O-R-G-O. I have forgotten이죠. F-O-R-G-O-T-T-E-N. I've forgotten your name. Your name. I'm sorry. I've forgotten your name. 생각나게 해줄래요? 그 말은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Can you remind me? Can you remind me? 이렇게 하면 되죠. Can you remind me? R-E-M-I-N-D. Can you remind me of your name? 뭐 이렇게 Can you remind me of your name? 이거를 다 줄여서 그냥 Can you remind me? 여기까지만 예.
Can you remind me?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Can you remind me?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정도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I'm sorry, I've forgotten your name. Can you remind m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꺼내다. 꺼내다, 뽑다. 꺼내다, 뽑다. 그렇죠. Pull out. P-U-L-L. Pull out. 꺼내다, 뽑다. Pull out. 자, 그 다음에 총. 총. 건이죠. 건. 총. 대포. 권총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총. 건. 14번. 그녀는 총을 꺼내서 그를 쐈다. 자, 그녀는 총을 꺼내서 그를 쐈다. 얼마나 미웠으면, 예. 그래도 이러면 안 되겠지. 자, 그녀는 총을 꺼내서 그를 쐈다. She pulled out, 뭐, 총을, a gun. She pulled out a gun and shot him. She pulled out a gun and shot hi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모자. 뚜껑이라는 거. 모자가 이제 C로 시작하는 모자는 캡이죠. 캡. 캡. 뚜껑. 예, 캡. 뚜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캡. 15번에 그는 앞에 CIA라는 글자가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자, 일단은 주동사 맞추면 그는 쓰고 있었다. 그죠? 그는 쓰고 있었다, 모자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문장은. 그죠? 그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러면 되지. 근데 이제, 이 모자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CI, 앞에 CI라는 글자가 있는,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문장을 만들어, 뼈대만 만들어 보면, 과거 진행형이죠? He was wearing, W-A-R-I-N-G, wearing a cap. 그죠? 이렇게 하면. 자, she was wearing, 아, he was wearing a cap. 근데 이제 글자가 있는, CI라는 글자가 있는, 그러면, 뭐뭐가 있는, 그러면, with를 써요, with. With the letters, L-E-T-T-E-R-S. 글자들이죠. With the letters, 뭐, C-I-A. 앞에라고 했어요. 모자가 있으면 그 모자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앞에. 앞이라면, on the front. F-R-O-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글자가 그 위에 있으니까, on을 써가지고, on the front. 이렇게 합니다. 자, he was wearing a cap with the letter CIA on the front.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조사하다, 시험하다, 진찰하다, 그렇습니다. examine, E-X-A-M-I-N-E, examine, examine, E-X-A-M-I-N-E, 조사하다, 예, 진찰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 되죠. 자, X선, X선 사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쵸? X-ray라고 하죠, 우리가. X-ray, R-A-Y. X-ray. X선, X선 사진을 우리가 X-ray라고 합니다. 그냥 X-ray라고 하죠, 그냥. X-ray. 왜래요? 자, 그 다음에 16번. 그 의사는 그녀의 어깨를 진찰하고 X-ray를 찍기 위해서 그녀를 보냈다. 이렇게 됐어요. 동사가 지금 두 개 있네. 진찰하다는 단어가 있고, 보냈다는 단어가 있어요. 연결을 하면 되지 뭐.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접속사가 있다면 뭐 그건 다른 얘기지만 접속사 없고 한 문장 하나에는 반드시 동사가 하나만 나오죠. 접속사가 있으면 두 개, 세 개, 네 개 다 나올 수가 있죠. 어쨌든 여기는 두 개 있으니까 접속사 한 번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죠? 그 의사는 그녀의 어깨를 진찰했다. 이거 먼저 한번 나오면 되겠죠. The doctor examined. E-X-A-M-I-N-E-D 그녀의 어깨를 Her shoulder S-H-O-U-L-D-E-R The doctor examined her shoulder 그리고 end를 붙이고 sent 보냈다 이렇게 되죠. 그녀를 보냈어요. 그죠? 자, X-ray를 찍기 위해서 X-ray 사진을 위해서 보낸 거잖아. 그죠? 그냥 for 쓰면 되겠고 For an X-ray 그러면 되겠죠. For an X-ray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X 이게 모음으로 발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언을 붙였어요. 어가 아니라 예, for an X-ray 이렇게. The doctor examined her shoulder and sent her for an X-ray 이렇게 하면 되겠다. 조용한이란 단어 뭐가 있죠? 조용한, 조용한, calm, C-A-L-M, calm, 조용한.
침착한이라는 뜻이 감, 그죠? 침착한, 차분한이라는 뜻이고, 자 이거 요거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자. 조용한은 우리가 quiet가 있죠.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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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quiet, quiet하고는 다르죠. quiet는 quiet이죠. 이거 quiet, 꽤라는 단어고 지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스스로 안 헷갈리게 장치를 마련해서 각자가 암기하세요. 조용한 quiet, quiet예요. quiet. 자, 두통은 우리가 이제 headache라고 그러죠. 편두통, headache, h-e-a-d-a-c-h 이렇게 나가죠. headache, 두통. 자, 17번 가볼까? 조용해, 머리 아프단 말이야. 예, 조용해, be quiet, 그죠? be quiet, q-i-e-t, be quiet. 머리 아프다고, 두통 있다고, I've got a headache, 그죠? I have got, have got은 해보고 똑같은 말이에요. I've got a headache. H-A-D, A-C-H, A-C, A-C-H, headache. 이렇게 하죠. I've got a headache. 머리 아파요. 두통 있어요. I've got a headache. Be quiet. 조용하세요. I've got a headache. 손님은 뭡니까, 손님? Guest. G-U-E-S-T. Guest. 손님. Guest. 초대연사. 초대연사. 연사가 뭐 연사. 연사는 연사라는 사람으로 연사라고 하죠. 이 연사,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응변할 때. 연사. Speak. Speaker. Speaker. 연사. 초대연사니까 초청해서 온 그런 그 연사라는 사람이니까. 손님이죠. Guest speaker. Guest speaker. Guest speaker. 초청연사. 초대연사. Guest speaker. 자, 연설하다. 주소, 연설, 이런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연설하다는 동사로 쓰여요. 물론, 이제 주소라는 명사로 쓰이고, 연설이라는 명사로 쓰입니다. 자, 청중을 우리가 뭐라 하면, 청중, 청취자, audience. 시청자까지도 확장이 돼요. A-U-D-E-N-C. audience. audience. A-U-D-I-E-N-C. audience. 그죠? AUDNC, audience, 청중. 자, 18번. 그리고 나서, 초대연사가 청중에 연설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많이 쓰이는 단어겠죠?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쓰이는 단어. then, 이거 있잖아요? then, 예. then, then, 그, 초대연사가 청중에 연설했다. A guest speaker, guest, guest speaker, speaker, a guest speaker addressed, addressed, addressed the audience, audience. 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좀 부사구라서 위치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a guest speaker then, addressed the audience. 뭐, 이래도 상관은 없겠어요. 자, 뭐, 뭐, 할 것을 있다.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는 forget, 투부정사로 하죠. for, get,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뭐, 뭐, 할 것을. 예? 미래에. 앞으로 뭐, 뭐 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거 할 것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뭐, 한 것을 있다. 그럼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을 있다. 그럴 때는 forget 다음에 동명사로 연결하면 됩니다. ing꼴로. 뭐뭐 한 것을 있다. 자, 19번. 나는 지아에게 나의 새 주소를 주는 것을 잊었다. 잊어버리고 안 준 거지,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미래 일이잖아요. 줘야 돼.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예. 투부정사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I forgot. F-O-R-G. 과거 시제지. I forgot to 주다, give. 뭘 주죠? 나의 새 주소를. My new address. A-D-D-R-E-S-S. 누구한테? 지아에게. To 지아. 이렇게 하면 되죠. I forgot to give my new address to 지아. 되죠? 네. 자, 금빛의. 황금 같은. 그렇죠. Golden. G.
gold, go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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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같은, 금빛이, 이런 뜻이죠. 자, 흰 피부에 공정한, 이런 단어. 그렇습니다. fair란 단어, fair, f-a-i-r. fair, 이게 피부가 흰, 이것도 있지만, 금발의 그런 뜻이 있어요. fair가. 예. 그리고 이제 공정한 이런 뜻으로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fair. 자, 피부는 뭡니까? 피부, skin이죠, skin. 피부, skin. 가죽이라는 말로도 쓰이죠, 가죽. 껍질이라는 말로 쓰고, skin. 피부니까, 기본적인 뜻은 피부. 가죽, 껍질, 이런 뜻까지 확장이 된다. 자, 색조. 톤이죠, 톤. t-o-n, 톤. 물론 이게 음조, 어조란 말도 있고요. 음색, 이런 뜻이죠. 색조, 톤. 자, 20번. 그녀는 금발이고 녹색 눈이며 흰색 피부 톤이다. 예, 그녀가 금발이에요. 그렇죠. 예, 금발을 갖고 있고 녹색 눈을 갖고 있고 흰색 피부 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she has 금발은 golden hair 또는 fair hair라고도 상관없어요. golden, golden hair. 그다음에 녹색 눈. Green eyes, G-R-E-N, U-R-E-S, 눈이 두 개니까 green eyes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and 뭐야 흰색 피부니까 피부가 하다가 흰 그렇게 할 때 white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fair라는 단어를 써 fair, F-A-I-R, fair, 네? fair skin 이렇게 fair skin tone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She has golden hair, green eyes, and fair skin tone.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베다, 묶다 그럴 때 베단다, 메다, 메다 타이가 이제 타이, 묶다, 타이 묶다, 메다 라벨, 딱지, 꼬리표 그렇죠? 레이블, 예? L-A-B-E-L, 레이블 태그란 말도 있죠, 태그 예, 그 말은 이제 L로 시작했으니까 레이블 자, 여행 가방 그러면 그렇습니다. 수트케이스, S-U-I-T-C-A-S, 수트케이스, 여행 가방. 자, 당신의 여행 가방에 이 꼬리표를 묶으세요. 이 꼬리표를 묶으세요. 명령문이에요. 묶어라. Tie this label. 당신의 여행 가방에 to를 쓰면 되겠죠. 자, tie this label to your suitcase. 이렇게 하면 되겠다. Tie this label. to your suitcase.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tie this label to your suitcase. 자, 외국어의 그럼 뭡니까? 외국어의. 그렇습니다. foreign. f-o-r-e-i-g. foreign. 외국에. 자, 22번. 당신은 외국어를 몇 개나 하세요? 몇 개나 이렇게 할 때는 how many 이렇게 나오면 돼요. how many, how many. how many foreign languages. 외국어니까. 외국어는 foreign language. How many foreign languages do you speak? 예, 이렇게 하면 되겠다. How many foreign, F-O-R-E-I-G-N, languages, L-A-N-G-U, language, L-A-N-G-U-A-G-E, language, L-A-N-G-U-A-G-E, language. 복수로 가야 되겠죠? How many foreign languages do you speak? Do you speak? How many foreign languages do you speak? 당신은 외국어를 몇 개나 아세요? 예, 이런 뜻이 되겠다. 자, 어디들을 졸업하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graduate from, graduate, G-R-A, G-R-A, D-U-A-T, graduate from. 자, 어디들을 졸업하다, graduate from. 자, 이거 마지막이네요. 자. 자, 찬은 2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시제 과거예요. Chan graduated from 고등학교 high school 2년 전에 2 years a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Chan grad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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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high school 2년 전에 2 years ago 2 years ago Chan graduated from high school
two years ago. 자, 이렇게 해서 단어 체크 끝났고 영장 연습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고요. 자, 이번에 말하기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나라에서 판매된 신문의 수가 3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쭉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진행으로 갑니다. 그 나라에서 판매된 신문의 수, 그랬어요. The number of newspapers sold in the country has been dropping for 3 years. The number of newspapers sold in the country has been dropping for 3 years. 자, 안 됐군요. 이런 표현. 그냥 판에 박힌 표현이죠. 자, 그 말을 듣게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라는 뜻으로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얘기를 했을 때 그 말 듣고 있다가 I'm sorry to hear that.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안 됐군요. 자, 3번.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님과 연락을 취할 수 있기 위해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Children need their handphones. 핸드폰? Their cell phones. 자, children need their cell phones. 자, 그들의 부모님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말이니까, so they can, so they may. 이거 쓰면 되겠네. So that they can get in touch with their parents.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children need their cell phones so that they can get in touch with their parents. Children need their cell phones so that they can get in touch with 그들의 부모님과 함께 their parents.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Children need their cell phones so that they can get in touch with their parents. 자, 4번 가볼게요. 자, 그녀는 나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했다. 질문하다 그러면 ask a question. ask a question인데 이 똑같은 질문이야. 네. 자, 시제가 과거죠. She asked this same question 3번 three times. 자, 나에게 갔구나. 다시 she asked me this same question three times. 이렇게 하면 되겠다. She asked me this same question 3번 three times. She asked me the same question 3 times.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5번에 그녀가 없는 동안 나는 어둠 속에서 매우 무서웠다. 그녀가 없단 말이야. 여기 없는 거죠. 없다는 것은 이제 떨어져 나가 있는 거니까 away를 씁시다. 자, 나는 어둠 속에서 무서웠다. 이게 주절이죠. 예, 나는 어둠 속에서 무서웠다. 나는 매우 무서웠다. I was very scared in the dark. When she was aw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I was very scared. S-C-A-R-E-D. In the dark. 그녀가, when she was away. 이렇게 하면 되겠다. I was very scared in the dark when she was away. 자, 6번에 가면, 나는 당신의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I can understand your topic easily. 7번. 나는 그녀가 칠 수 있도록 공을 매우 부드럽게 던졌다. I threw the ball very softly so that she could hit it. 8번. 나의 남편과 나, 그리고 나의 형과 아내, 그의 아내, 그리고 나의 고모와 고모부는 어제 매우 놀랍고 멋진 경험을 했다. 시작하고. 자. My husband and I, and my brother and his wife, and my aunt and uncle had a very surprising and wonderful experience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husband and I, and my brother and his wife, and my aunt and uncle had a very surprising and wonderful experience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다. 9번. 사람의 이름은 그대에 대한 뭔가를 말해준다. 시제 현재 시제요. 자, 사람의 이름. A name of a person tells something about them. 자, a name
of a person tells something about. 자, 여기를 이게 이제 a name of a person이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의 이름, 여기 지금 사람이 그 성별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문법에 정확히 맞게 쓴다면은 여기가 성별이 구별이 안 돼서 it을 쓰는 것이 맞죠. it.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성으로 그 해줄 때 it을 받아서 쓸 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 언어 습관이 옛날부터 사람 남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him 이렇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about him 이렇게 a name of a person tell something about him 이렇게 많이 썼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남녀 평등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만 쓰냐 외에 해가지고 him or her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좀 비경제적이야. 막 문장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법에는 맞지는 않지만 여기다가 댐을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댐을 이렇게 퍼슨이지만 댐으로 받아서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허용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A name of a person tell something about them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 그것은 아름답고 의미 있어야 한다. 그것은 아름답고 의미 있어야 한다. 뭔가 해야 한다니까 should를 써봅시다. It should be wonderful and meaningful. 이렇게 하면 되겠고. 11번. 그 영화는 너무 빨리 끝나. The movie ends too soon. The movie ends too so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번.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나의 문제에 대해 그녀에게 말해줬다. 시제가 과거시예요. 자, 일단은 갔다도 있고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접속사로 연결하면 된다겠죠. 동사가 두 개 나오면. 예. 자, 내가 그녀를 갔다. I came to her and told her about my problem.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came to her and told her about my problem.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13번. 그 학교는 초등학교로서 길고 성공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 시제 현재예요. 그 학교는 the school has 길고 성공적인 역사를 a long and successful history. 자, 초등학교로서 as an elementary school, as an elementary school 이렇게 하면 되겠다. The school has a long and successful history as an elementary school.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학교 SCHO 갖고 있어요. has a long and 성공적인 SU successful SUCCE SSFU successful history HSTORI 초등학교로서 as an elementary ELE MENTARI elementary school SCHOL 이렇게 합니다. The school has a long and successful history as an elementary school.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14번. 한 건강한 여자아이가 2010년 1월에 태어났다. 태어났다. 과거시예요. 한 건강한 여자아이. 이 주어. A healthy baby girl. 이렇게 하면 되겠다. A healthy baby girl was born in January 202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 healthy baby girl was born in January 2020. 네,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네. A healthy, H-A-L-T-H-Y, a healthy baby girl. 여자아이, G-I-R-L, was born in January, J-A-N-U-A-R-Y, January 2020.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15번, 말하기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그 예쁜 그림들을 보아라, 명령어예요. 보아라. Look at the pretty pictures. Look at the pretty pictures. 자, take a look. 이렇게 해야 돼요. Take a look at. 이렇게 되죠. Take a look at the pretty pictures.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look at. L-O-K. Look at the pretty. P-R-E-T-T-Y. Pretty pictures. P-I-C-T-U-R-E-S. Look at the pretty pictures. 예, 이렇게 해서 말하기 연습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 거, 영단어를, 예,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청개구 영단 3300, 135쪽, 136쪽, 137쪽 나오는 단어들을 암기를 하겠습니다. 자, push라는 단어가 있고요. push. 명령문 다음에 end가 나오면 뭐뭐 해라 그러면, bright, bright, dress. 그 다음에 result. 에서 result 표현이죠. idle, dull. 그 다음에 save, 그 다음에 fire, 그 다음에 wild, 그 다음에 completely, 그 다음에 control, out of control, vacation, anniversary, tool, see, damage, root, court, palace, queen, 그다음에 king, glance at, pride, entire, nation, kitchen, item, menu, bun, would you like 어쩌고저쩌고, milk, depth, anywhere, bat, glance, clock, either, neighborhood, group, house, each other, hospital, 다음에 cry.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예.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